지난번에 하이트의 바른 마음을 읽어봐야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빌려서 읽어봤습니다. 7년 만에 읽어보는 거라 아주 새로웠어요. 이 책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긴 한데 직관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의 몸에 생리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은 음식을 보면 구토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 판단도 우선은 일단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썩은 음식을 보면 바로 구토감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 판단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선은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끼리 위에 기수가 타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수가 코끼리의 방향을 돌릴 수는 있지만 일단 코끼리한테 끌리는 것을 보여주면 코끼리가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기수가 코끼리의 어떤 그 줄 같은 걸 당겨가지고 방향을 돌리기 전까지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기준, 뭐 정의로움, 부정의로움, 뭐 더 세세하게는 뭐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해를 끼치는 것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혀에 이미 폐기됐지만 혀의 어떤 미각이, 혀의 감각이 특정 영역에 있다는 건 뭐 혀 끝에는 단맛을 느끼고 뭐 쓴맛은 어디 부분이 느끼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도덕적 감각이 있고 이제 그 감각이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윤리적 판단이, 도덕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그리고 이런 민감도는 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고들이, 몸에 박혀 있는 내용, 그 설계도들이 이제 현실에,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구체화되고 점점 각인되가면서 어떤 그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어떤 특성이 점점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 동물적인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몸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특히나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왜 저런 선택을 하지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정당을 지지하는 거지? 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 이들이 멍청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자기들의 그 도덕적 감각에 민감성,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한 어떤 특징을 보고 이제 그 정당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얘기를 해야지 뭔가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결정이나 판단이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뭐 이미 정답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나 뭐 계산에 의해서 그것이 맞고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 생각에 저 이상한 선택,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피는 정당을 선택하는 게 그냥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없습니다. 여지가 없죠. 그냥 제들은 틀린 사람보다는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전혀 기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이 하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고 그 민감도가 달라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한다. 이거를 깔고 가면 저 사람이 저 어떤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내가 묻어난 어떤 도덕적 특성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저 정당이 그 도덕적 특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알아차려서 거기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자도 그런 말을 해요. 이 저자는 민주당,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제 공화당 지지자와 공화당이 이제 더 많은 도덕적 그 감각에 반응하는 정책,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협소한 감각만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그 도덕적인 감각만이, 뭐 공평함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협소한. 그 민주당은, 그 공화당은 더 넓은 범위의 감각을 자극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공화당이 뭐 선거에서 뻔히 질 것 같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버지 부시가 이겼던 경우나, 뭐 아들 부시가 이겼던 경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선거인데 이긴 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던 선거일 것 같은데 이긴 게 이제 그런 감각이 민주당 당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학부 때 읽은 책인데 이 책 읽고 점점 더 뭐 제가 또 양로원에 부모님이 양로원을 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을 만나볼 기회가 더 많아서 그런 것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려는 노력, 혹은 그냥 그렇구나,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태도를 가지고 뭔가 더 이야기해 보려는 것들이 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 삶에 나름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고요. 책이라고 말한 거고요. 또 이 책의 좋은 점 하나는, 이 책이 윤리를, 저자도 말하지만 이 책이 윤리를 기본적으로 윤리란 이래야 된다, 이게 정확한 정의다 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현상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있는 거기가 이 책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윤리적 현상들을 이렇게 뭐 몸의 어떤 감각에 비유해서 설명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이 뭐 규범을 정확하게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기준을 정해서 이건 옳고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유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일말 그런 사람들, 그런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도 이런 식의 의미를 두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